자 여러분, 2020년부터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너도 나도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무리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연들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아 나는 잘 참은 것 같아서 안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거 봐라 내가 저리를 줄 알았어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구간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힘들지만 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다시 거래가 붙고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등의 기미도 없고 거래는 갈수록 더 줄어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까지 하락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돈에 맞춰 투자를 하려고 시외곽의 부동산을 사들였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나 주요 인프라 시설과 거리가 멀기까지 한 부동산들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 상승에 편승하고자 고점에서 자산을 사는 행위는 매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나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폭락장이 오고 주식이 대세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현금은 쓰레기야 동학개미가 숨겨둬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뉴스와 유튜브에 도배되면서 사람들은 뭉칫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가셨죠? 아마 대부분 손절하시고 시장을 떠나거나 아직까지 벙어리 냉가슴 앓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심리적인 요인과 외부의 자극적인 뉴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나도 반드시 당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장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혹시나 이런 뉴스에 당해도 남들보다 더 쉽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무조건 서울을 벗어나지 마세요. 만약 부득이 직장 등 실거주로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면 지하철 등 인프라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내 자산 사정과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식과 코인들을 투자할 때도 글로벌 선도 기업, 기술적 혜자가 있는 기업,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하고 시총이 큰 기업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럼 답은 뻔하죠.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핵심 기업과 코인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런 핵심 자산들은 상승률이 적어 보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 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땐 가장 많이 상승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에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를 적극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이 정점에 달하면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은 분들은 원금 대비 수십 퍼센트의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누구라도 많은 정보를 쉽게 얻고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사람들은 더욱더 똑똑해지고 자산을 보는 눈이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핵심 자산을 보유하라. 결국 사람들은 더 좋은 걸 귀신같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핵심 자산에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내가 보유한 자산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더 많은 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간 자본주의 역사와 선진국의 사례를 공부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빈집이 남아돈다 라는 말에 현혹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심 자산들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관론자는 유명세를 얻지만 긍정론자는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약간의 상승 편향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고 언젠가는 소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동소득의 일부를 핵심 자산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